말은 어떻게 됐냐? 마물들이 인간들한테 항상 이게 밟히고 노비처럼 살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사신의 문 같은 걸 열려고 해. 근데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거를 얘네들이 파괴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평화가 온 분위기인데 죽었던 아비가 갑자기 태어났어. 살아났어. 최강의 전사에게 주어지는 칭호.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린 전사는 이미 피에 굶주린 살인. 마학령은 생각보다 별로 세지 않네. 아빠, 어떻게 이렇게 되실 수 있어요? 아빠, 아빠. 야메테, 오토사, 아타시가 와카라나이노. 뭐야? 이거 눈이야, 사륜안이야. 아, 발가는 뭐냐? 대통령의 그겁니다. 아, 이것도 복잡한데, 그러니까 마족의 대통령이 아비야.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게 부대통령이 있겠죠? 부대통령 밑에 장관이 있어요. 근데 그 장관이란 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해줄게. 정말 쉽게 말해줄게. 진짜 쉽게 말해줄게. 블리치를 보면은 블리치에 왕이 나오죠? 왕 밑에 누가 있습니까? 1번대랑 11번대 막 이렇게 대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고 1번 대장이 있고 그리고 아이젠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위치에 있는 애가 그 위에 있는 애들을 다 뒤통수를 쳐버려. 그러니까 아이젠 같은 그런 애야. 발가라는 애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런 애가 이제 약간 대통령까지 약간 좀 이상하게 만들었나봐. 어떻게 비유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안해. 이 스토리 다 보면 어떤 말인진 알 거야. 아예 모르면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고요. 교생시? 다테 아레와 아비 도산じゃないですか? 시시 아르이와 세자 뭐야? 광적인 저주스러운 마법으로 태어난 괴물이라고? 반전은 스토리가 없어 보이네요. 그냥 죽었는데 소생한 자라는데. 야, 이러고 공격 들어가. 우와. 아, 피 달았어. 아, 참고로 이 오른쪽 밑에 피를 믿으면 안 된다. 요걸 믿어야 된다. 약간 버그야. 이제 피닉스 가능하네. 가자. 이거 어? 야, 9? 상당히 애매한 숫자인데? 부터 멸신나무 배운다. 자, 여기서 분리자들을 씁니다. 오케이. 자, 두 명밖에 못 올렸네. 앞으로 튀어나가. 아, 지금 다 전부 다 항마력이 높아가지고 뭘 쓰기가 애매해. 이럴 때는 프로텍션을 쓰죠. 날프에게. 모르지 이제. 보스가 셀지 안 셀지는. 확실한 건 쟤네들 공격 턴이 올 수밖에 없어 지금. 잠깐만, 이거 잘하면?
자, 잘하면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이번엔 돌진기로 간다. 사! 아, 스킬 쓸걸. 자, 공주님은 뒤로 빠져요. 이런 턴을 종료합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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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이 자식들아. 뭐야, 아 힐해주러 간거구나. 아 너 힐러였구나. 어 놀래라 씨. 와 흡혈기네 씨. 야 저 뭐야, 이거 자살 특공대야? 뭐야 이거? 어? 야 잠깐. 어? 어 잠깐. 어? 그저. 야. 야 잠깐. 아 얘 흡혈기네. 뭐야, 쥐는 피를 0을 갖고 왔네? 가만 있어봐. 각성제로 깨워. 브라이언 지금 네가 나서 차례다. 세크리 바이스 희생정신 됐어. 자 여기서 리안이 와주고요. 리안이 소마의 꽃을 씁니다. 자, 우리 뒤로 빠진 다음에 전체에 힐을 합니다. 자, 이게 짱이야. 좋아, 좋아, 좋아. 튀어나가자. 할인 만화가 없구만. 한 번만 더 분리자들을 써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아비는 근데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어 그냥 아비 남겨두고 다른 애도 죽여? 시간 낭비죠? 어 그냥 곱게 보내드릴게. 어 머리 안 돼, 다리 안 돼, 옆구리 안 돼. 노인 공격샷 딱 만들어져 있네. 아버지 왜 어머니 버리셨어요? 과연 어떠상? 어떠상? 진실이 밝혀질 것인가? 죽었는데 말을 안 해. 어떠상? 죽었다. 아니 얘네들도 진짜 웃긴다 지금. 아빠 피 흘려 이것들아. 니들이 지금 거의 다 죽여놓고 무슨 세상의 의식을 돌이몬다시다가. 시간 소리대와 생전의 의식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아타시요? 오니이짱 뭐 이르노? 레온 근데 얘가 진짜 나쁜 놈이야. 얘가
진짜 얼마나 나쁜 놈이냐. 얘가 몸이 아파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마무리에 이쁜이가 치료해줬다고. 전쟁 중에 입은 상처를. 그때 네온의 어머니가 자신의 그 남편이 전쟁터에 죽은 자고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셔요. 그거는 괜찮아. 얘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얘가 그때는 의식불명이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집을 안 가. 집을 돌아가야 되는데, 그니까 명백하게 자식은 버렸어. 명백하게 부인은 모르겠는데 자식은 100% 버렸어. 이만하라. 리안가 이르 이만하라. 도산가 昔 どんな 기모치데 마족니 미오 토지타가 와카루. 다카라. 효자야. 스마나이. 오마에니와 도레다케 와비테모 타리나이 토유 노니. 도산. 僕 トゥルクに行くよ. 헤리오스산토 치카라오 아와세테 토산가 야리타갔다 코토 인간토 마족가 토모니 크라세르 쿠니오 츠쿠리타인다. 소카. 다만 오마에니와 모 와타시. 아버지의 힘은 필요 없어요. 아버지의 지위가 필요해요. 저에게 당장 그 대통령의 옥좌를 주세요. 신세계를 보여드리죠. 리안, 레옴, 아리가. 또. 오토산. 반짝거려. 아, 이렇게 끝나나 본데요? 이게 진짜 진엔딩이네. 그냥 재회. 반전이나 이런 건 없었다. 재회를 했다. 재회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이, 한글화 제작. 설영석, 심중경. 예, 감사합니다. 아주 한글화 아주 잘 돼 있었어요. 한글화 아주 잘 돼 있었고요. 네, 파랜드 테티스 이제 1은 끝났습니다. 파랜드 테티스 2는 지금 나왔었던 카린 있죠? 카린이 주인공이에요. 본격 이제 미소녀 주인공 게임이 되는데, 파랜드 테티스 2 조금 턴을 두고, 조금 텀을 두고 할 수 있으면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작 총지휘 김종배. 뭔가 뒤에 영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도록 하죠. 투비 컨티뉴. 파랜드 테티스 1의 음성은 2가 제작된 다음에 만들어졌다네요. 어허, 인기가 많아가지고. 게임을 종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 끝나는 느낌인데? 끝나네. 딱 끝나. 더 없어요. 이렇게 해서 파랜드 테티스 1은 아비와의 재회. 재회편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유튜브에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